추석 주 그때 일주일 쉬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돌아오는 주를 생각했을 때, 즉 어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월요일이니까 살아남았다. 아, 그렇지만 이제 진짜 서울 독주에는 이제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리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전혀 나가지 않을 그 의지를 담아 선블록조차도 바르지 않았고, 7시까지밖에 어차피 못하니까 연습을 지금 2시 반 연습하고. 아, 근데 사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밖에 안 나간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론 아주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일주일에 서로 레슨 갈 때랑 주일에 교회 갈 때 두 번만 신발을 신었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맨 처음에 여기 파리 왔던 게 2006년 12월 18년 전. 그때 제가 처음 독일 유학을 이제 2006년 10월에 갔는데, 그 12월에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2007년의 신년 음악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쇼팽의 왈츠 그 14개를 한번 다 같이 해보고 싶었고, 플러스 드뷔시 전주곡 1권을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노버에서 막 공연을 준비하다가 문득 나 파리도 한번 안 가보고 드뷔시를 쳐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전 전날인가? 갑자기 혼자 파리를 갔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나 너무 성격이 달랐다. 그때 3박 4일을 세 날을 각기 다른 친구들이랑, 한 명은 예종에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배 언니였고, 또 한 명은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일본인 피아노 하는 친구였고, 또 한 명이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조인영 오빠, 이렇게 세 명이랑 파리에서 크리스마스 직전의 날들을 보냈었지. 그런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 파리에 와서조차 건물 밖을 안 나가게 될 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안 나가게 된 거는 이미 볼 거 다 봐서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네,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총 8개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었는데, 카메라 각도가 너무 좀 웃긴데 어쩔 수가 없어. 찍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별로 많이 못 자고 아침에 꼭두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계속 그 프로그램 북 보고 하면서 또 밤이 돼버렸네요. 거의 12시인데. 이번에 프로그램 북 사실 컨셉이 카탈로그 약간 컨셉? 그러니까 그냥 정보 전달 위주의, 그런 사실 위주의, 그것도 간략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만 담은 그런 정보 전달을 하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 진짜 별로, 뭐, 그냥 원래 내가 좋아하던 사람들이고, 뭐, 그렇게까지 준비 많이 할거 없을 줄 알고, 막, 비행기에서 맨 처음에 초고는 그냥, 구글도 안 찾고, 막, 자료도 안 찾고, 막, 그냥,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한번 찾기 시작하면은 많이 열심히 찾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완다 란도프스카가 마지막 연주가 언제였다? 그게 무슨 예를 들면 몇 년도에 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어디서 언제 몇달 며칠에 어디서 한 건데 이런 거 이제 다 찾아서 알아야지 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찾다 보니까 인물이 많으니까. 리서치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당황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 일단 너무 잘 쳐가지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료 조사들을 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 원래도 리서치가 나의 천직이라면 일할 수 있는 정말 내가 피아노 같은 거안 했으면 그런 거 정보 찾는 사람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가들 내용을 찾으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음악가들의 사생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거는 관심이 진짜 없는데 어떤 음반 같은 거 냈고 뭐 어디서 연주를 무슨 공연 곡들로 했고 뭐 이런 예술적인 궤적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서 너무 행복했다. 오랜만에 이분들 연주를 들으면서 아, 또 눈물이 날것 같네. 진짜 어제도 너무너무 피곤한데 바이센베르크 드뷔시를 이제 딱 틀었다가 아,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 듣고 졸려 죽겠는데 근데 정말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지. 아, 너무 좋았고 지금도 얼와일드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마지막인데 어제 굴다까지도 만들었고 굴다도 크게 막 바이센베르크나 델라로차나 지금 내가 또 여기 한 사람들 중에 라흐마니노프나 이런 분들처럼 막 엄청 막 팔로우하고 이런 인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당연히 뭐 너무 존경하는 피아니스트긴 했지만 새삼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참 이것도 잘 치네 저것도 잘 치네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듣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얼와일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얼와일드도 또 제가 손에 꼽게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아까 제가 틀었던 그거는 마르첼로 오보 콘체르토 되게 유명한 그거를 이제 본인이 편곡하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88세 녹음을 하시는 반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88세는 뭐 88세든지 28세든지 상관없는데 너무 잘 치니까 아 그리고 이제 옛날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분이 90세 기념 투어를 미국을 하셨다고 근데 90살을 이렇게 잘 치면 얼마나 본인이 행복했을까 근데 본인은 또 이제 본인의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무리 우리는 좋지만 본인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 글들을 쓰면서 뭐 별것 아니고 아무도 안 읽어주고 또 아무도 안 들어주셔도 뭐할수 없다고 생각도 하지만 만드는 내가 쓰는 내가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작업할 수가 있었고 내가 이걸 진짜 이렇게까지 좋아하니까 진짜 내가 나는 타고난 덕후구나 새삼 이렇게 느꼈고 두 번째는 사실 아 원래는 이거 프로그램을 순차 공개하면서 그것들을 즐기려고 했는데 무슨 작곡가 처음에 3명 공개했나? 뭐 이랬을 때 벌써 매진시켜주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뭘 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맨날 매진시켜주시고 어쨌든 너무나 저의 진심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하고 제가 뭐를 하더라도 들어주실 마음으로 공연에 와주시는 청중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예상은 했지만 이 곡은 진짜 너무 어려워. 근데 이 곡을 맨 처음에 들은 게 지난 세기의 일인데 이화 콩쿨 나갔을 때 저 5학년 때 초등부 나갔고 그때 중학생 부가 지정곡이 이거여가지고 그걸 들은 거를 그게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누가 이거를 중학생을 치라고 냈을까 곡을 뭐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곡도 아니고 왜냐면 곡이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은 그런 곡이고 6개 바리에이션 중에 5개를 다 다른 조성을 쓰고 박자도 다 달라 그리고 다 준비 없이 나와 전개가 이어져도 틀리고 안 이어져도 틀려 그리고 바리에이션 안에서도 발전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중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쳤겠지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당시에 쳤을 때 그런 뭔가 있겠지 내가 그때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외우는 게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해하든지 말든지 치자 아무튼지간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억지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사실 외우는 게 좋은 것도 많아 되게 많아 특히 이런 곡은 예를 들면 내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 코드도 아까는 여기서 지금 선곡 많이 추가되고 세 번째 나올 때는 이 이끄는 음을 넣고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이게 만약에 외워졌다 그러면 또는 악보를 보고 친다고 하면은 별 생각 없이 아,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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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들다 보면 아 이렇게 많이 다르네?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럭키하네. 외워봅시다. 이것도 처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이랑 똑같고, 그 네 번째는 얼마나 달라. 근데 이거를 못 외운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지.
진짜 기쁜 소식은요. 또 공연 전에 이미 프로그램 저기 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